오늘도 제 아리수 촬영 날인데요. 운동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려고 제가 하는 하체 운동 중에 몇 가지를 한번 해봤거든요. 좀 힘들어가지고 아리수 먹고 있어요. 오늘의 나이트와 오프닝은 여기까지. 아리수 많이 못하. 아 너무 힘들어요. 오프닝 전에 운동을 했더니 헬스장인데 조금 예쁘게 해놓은 촬영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대관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셔가지고 뭐 맨날 헬스장에 있으니까 오히려 집보다 헬스장 촬영이 조금 더 편안하긴 해요. 지금 제가 추울 줄 알고 긴팔을 챙겨왔거든요. 땀이 나고 힘들어가지고 앉아서 물 좀 마시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아리수를 먹고 있고요. 빨리 씻고 싶어요. 지금 하체 운동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죠? 나 아리수 먹어서 기분 좋고. 5분도 안 쉬어요. 저는 물만 마시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아리수한테 잘못 걸렸어. 한 개 정도 더 꼼수 부릴 텐데 꼼수 못 부리잖아. 보고 있으니까. 아자아자, 파이팅!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자, 물 한 잔만 먹을게요. 4단계 격상이 돼가지고 샤워실을 이용을 못해요. 뭐 헬스장에서 이 기구들이 많은 분들이 만졌잖아요. 코는 무조건 씻고 나가고. 그래서 오늘은 아리수 TV 촬영을 하고 있는 날이니까 어떤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거냐면 지하철이나 화장실 가면 붙어있는 거 보셨죠? 콧 닦는 방법 6가지 방법을 저만의 헤어를 어떻게 가볍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갔다 올게요. 카메라 일단 세안! 즉 얼굴을 닦기 전에 반드시 손부터 깨끗이 닦아야 해요. 왜냐면 손은 아무래도 이것저것 만지는 게 많다 보니까 눈에는 안 보여도 상당히 많은 세균이 항상 우리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수를 하는 방법은 6단계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손바닥과 손바닥을 문지르고 두 번째,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기 세 번째,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르기 네 번째,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르기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지르기 여섯 번째, 손톱 밑을 깨끗이 하기 그리고 얼굴을 닦아내는 데 있어서 물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의 온도는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적당히 미지근한 온도의 아리수로 세안을 하셔야 됩니다. 비누에 거품을 충분히 일어나게 한 후에 얼굴을 닦기 시작하고요. 대략 시간은 3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아리수로 비누 거품을 말끔하게 닦아내면 끝입니다. 더운 날에 이열치열로 운동을 하고 땀도 내고 얼굴 열도 식히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덥다고 해가지고 빙수 이런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하고 씻기도 하고 하면서 긴 시간 정확하게 씻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 I love you, 아리수! 아~